이런 공약이 네 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. 입수는 아까 역시 하셨으니까 그런 거 봐요. 아무도 안 시켰거든요. 그러니까요. 제작진도 안 시켰고 정말 TV에 나오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어요. 예. 이거는 편집 안 당하고 네. 아무도 안 시켰는데 네. 제가 대박. 확보를 했거든요. 예. 그 구간은 캐시면 끝까지 안 들어가고. 아. 아니 저는 사실 옷이 단벌이었어요. 저는 네, 한 벌이 더 있어가지고. 와, 저도 네. 두 벌이었으면 발은 타고 있을 텐데. 와, 깜짝 놀랐어요. 저는 사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에이, 설마 했는데 뛰어들더라고요. 와,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주제가 바뀐 것 같습니다. 입수가 아니라 공약입니다. 공약이 있나요? 혁수야? 공약. 그 하고 싶은 공약이 있었는데 분장을 되게 하고 싶어하거든요. 분장이요? 네, 제일 피할 것 같은데. 네? 수영 씨가 제일 피하고 싶어요. 분장을 되게 하고 싶어해요. 제 분장 전문가예요. 아 정말요? 네네, 우리나라에서 분장 가장 많이 한. 네, 그래서 저희가 시청률이 뭐 이렇게 뭐 목표대로 나온다 하면은 이제 분장하고 버스킹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네, 재밌겠다. 제가 입었던 것 중에 하나, 네 골라보세요. 아, 좋아요. 동네일보이란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레트로적이고 뉴트로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워낙에 좀 그런 레트로한 감성을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그런지 좀 그래도 선배님들과 잘 어울려서 지금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같이 음악하는 감성도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또 여행하면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감성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소한 조합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정말 저희 케미가 아주 장난 아니거든요.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꼭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 근데 진짜로 수정 씨가 와 잘 먹어요. 예, 정말로 걸그룹이면 잘 안 먹을 줄 알았거든요. 저희가 근데 진짜 잘 먹고 거의 먹방을 찍었어요. 이게 먹방인가 할 정도로. 아니 그리고 전 사실 나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. 너무 레트로해서 리액션도 레트로하고 굉장히 구수합니다. 이게 뭔가 어리고 아이돌이라는 그런 약간 선입견이 있어서 굉장히 신비로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구수하고 털털해서. 그래서 더 재밌게 했던 아 근데 저는 아직 KCM 선배님과 둘이 여행을 못했어요. 불편하신가요?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. 이게 많이 불편해하시는 거 같아요. 아니요 저 아직에 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직 이제 안 다녀봐서 잘 몰라서 이제 남은 여행에서 한번 다녀보고 싶고 아무래도 려욱 선배님과는 벌써 두 번이나 둘이서 여행을 했어요. 예예. 그리고 아무래도 가요 아이돌 선배님이고 해서 좀 말이 잘 통하지 않나. 그러면 수정 씨에게 편한 상대는 역시 불편한 상대는 KCM. 아니 이렇게 정리가 예, 깔끔하게 됐습니다. 아니 KCM 선배님과는 가보고 싶.